취업난 시대 요즘 한참 뜨고 있다는 대형 면허와 드론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 전문기관 최은희 관장과 아동학대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울산에서 열린 2019 전국 오픈 탁구 대회 그 열전의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네. 자, 영동군에서 신생아를 대상으로 아기 등록증 사업을 새로 시작을 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네. 5월 1일 어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아기 등록증 앞면에는요, 아기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 부모의 바람 등을 기록한다고 하고요. 네. 뒷면에는 아기가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예방접종 상황 등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네. 자, 아기 등록증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게 주민등록증하고 다른 점은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다는 거. 하지만 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소중한 순간을 맞아요. 이렇게 기록해서 계속해서 쭉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기 등록증에 그리고 부모의 바람을 쓴다는 게 참 인상 깊었는데 예. 뭐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행복한 아이로 자라다오 이런 부모의 아이를 향한 따뜻한 마음들을 네네. 적을 수 있어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5월 네. 특히 또 가정의 달, 어린이날도 있는데 우리 새로 태어나는 모든 그 어린 생명들이 다 정말 한 가정에 또 사회에 아주 중요한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네. 더 신중히 조심스럽게 잘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죠.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진 씨의 어린 시절 갑자기 좀 궁금한데요. 궁금하네요. 어릴 때 어땠어요? 네, 제가 엄마한테 여쭤보니까요. 네. 어렸을 때는 좀 감당 안 될 정도로 튀었다고 하는데 갈수록 그래요? 너무 얌전해져서 적응이 안 되신대요. 방송이라고 또 너무 이렇게 꾸며서 갑자기 없는 얘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렇군요. 믿어지지가 않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오늘만큼은 통통 튀게 한번 날씨 전해주시죠. 네, 이제 슬슬 봄과 이별할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돌면서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낮 동안에 약간 덥게도 느껴지시겠는데요. 한편 어제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도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겠습니다. 음성과 충주가 7도, 단양은 8도, 괴산과 보은은 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겠는데요. 어제보다는 4도가량 높겠고요. 대부분 지역 25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곳곳으로는 안개가 낀 곳이 있고요. 오전까지는 먼지 농도가 높겠고요. 오후부터는 차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연휴 기간에도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특히 주말인 토요일, 청주의 낮 최고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때이른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요 며칠 인터넷 검색어 순위에 빠지지 않고 오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A형 간염인데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인 예방접종은 6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접종하면 되는데요.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30세 이전이시면 바로 맞으시는 게 좋고요. 30세 이후 분들은 항체가 없을 경우 검사 후에 예방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역 소식 만나보죠. 오늘 아주 화사하게 나왔는데요. 예. 박찬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에너지, 활력남. 오늘은 자격이 있는 남자,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오, 너무 불려서 좌욕 있는 남자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자격입니다. 자격. 자격. 예. 무슨 자격인지 궁금해. 자격도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찬홍 씨는 어떤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일단 아침엔 리포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찬 정보, 또 신속한 정보, 이 활력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약간 이제 읽혀요. 자격증 얘기를 하러 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오늘? 예, 맞습니다. 네. 요즘의 시대가 바야흐로 자격증 전성시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요, 오늘은 그 취업난과 또 이 막막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요즘 뜨고 있는 자격증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해요!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고자 하는 청년층, 그리고 인생이막을 준비하는 40, 50대 중장년층들 사이에 자격증 취득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 대형 면허와 드론 자격증이 뜬다고 합니다. 그 현장 속으로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욱입니다. 아, 요즘에 그 취업난 때문에 걱정 고민 많으시죠? 이 취업에 있어서는 이 면허와 또 자격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핫하게 뜨고 있다는 면허와 자격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함께 가시죠. 요즘 뜨고 있다는 자격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청주의 한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을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버스를 운전하기 위한 대형 면허가 요즘 뜨고 있다고 하네요. 자, 지금 제 뒤에 보면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아, 너무나 긴장이 됩니다. 저도 버스 운전을 할 수 있을지 일단 강사님에게 제가 조언을 구하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알려주세요. 네. 아유, 안전벨트를 먼저 하시고. 네. 네. 먼저 강사님이 일종 대형 연속 코스 주행 시범을 보여주었는데요. 주행은 일단 출발을 합니다. 자, 일단 앞에 보시면 언덕이 있죠? 저 언덕을 1단으로 넘어가십니다. 1종 대형 연속 코스 중 가장 먼저 만나는 코스는 오르막길 코스. 1단으로 천천히 주행을 하면서 오르막길을 오릅니다. 그래서 쓰시고 한 3초간 정지하셨다가 반크러치를 쓰셔서 올라가십니다. 뒤로 밀리지 않고 부드럽게 언덕길을 지나면 통과! 그 다음 코스인 굴절 코스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우측에 있는 검지선을 밟지 않고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측 공간을 한 20cm 정도를 띄워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는 쪽으로 핸들을 다 돌리셔서 자, 한 번에 통과가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뒤로 한번 물러났다가 다시 나가야 다 통과가 됩니다. 신중하게 핸들을 조작해야 벌점 없이 코스를 통과할 수 있는데요. 2분이 지나면 5점씩 감점 처리된다네요. 굴초 코스 다음에 만날 코스는 바로 T자 코스. 앞바퀴가 운전석 뒤에 있기 때문에 버스 운전이 정말 쉽지 않아 보였는데요. 부단한 연습과 강사님으로부터 전해드는 노하우를 통해 극복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 평행주차에 도전합니다. 평행주차 역시 2분 안에 성공해야 하고요. 평행주차에 성공했다면 다음에는 S자 코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탈선은 5점 감점.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어 변속 구간. 기어 변속을 못하면 10점의 감점을 받는다고 하네요. 작은 차가 아니고 대형 차이기 때문에 양쪽 코너링 좌회전 우회전 할 때 그 전체 차량 길이를 확인해서 코너링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차는 제동을 했을 때 급제동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대형 차이기 때문에 급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미리 줄여서 위험으로부터 미리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방어 운전이 최고의 운전이겠죠.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대형 면허를 따기 위해 운전 면허 학원을 찾는다는데요. 왜 대형 면허가 뜬다는 걸까요? 요즘은 주 52시간 근무가 일상화되어 현재 버스 운전기사나 대형 차량의 면허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버스기사 양성 과정으로 이곳에서 연수를 교육받고 있습니다. 경쟁률은 5대 1 정도로 치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이날 버스기사 양성 과정으로 도로주행에 나서게 된 예비기사가 있었습니다. 아유, 저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네. 아니, 잠시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뭘 네. 이렇게 진지하게 상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중이셨어요? 아, 네. 오늘 교육 첫째 날이라 예. 아, 오늘 시내 주행할 코스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럼 도로에 나가시는 거예요? 네. 이분이요? 네. 그러면 운전면허증은 있다라는 얘기시죠? 아, 네. 대형면허를 94년도에 취득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진작에 이 버스를 네. 운행을 하셨어야지 왜 안 하셨어요? 아, 그러게요. 기회가 안 와서. 그전에는 뭐 한 버스를 못했지만 화물차를 한 몇 년 했어요. 그러다가 꽤 오랫동안 못했었는데 이번에 그 시내버스 노선버스 양성과정이 있다고 해서 지금 교육과정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많이 긴장될 것 같으세요? 아, 오랜만이라 진짜 많이 힘듭니다. 네. 마음이 부담 가고요. 차가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충청북도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노선버스 기사 인력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예비 노선버스 기사 양성 과정을 운영 중이라고 하네요.
일종 대형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버스 운전 자격 취득비와 교육 연수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도전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충북 노선버스 양성 과정을 통해서 이 기술을 대형 면허 기술을 익혀서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이런 버스 운전을 하면서 직업을 가지려고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정부에서 근무 시간을 52시간으로 이제 국한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인원이 훨씬 많이 충족될 인원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는 오는 법! 대형 면허 자격증을 취득하고 열심히 준비 중인 예비기사님들 열심히 준비해서 시민들의 편안한 발이 되어주길 응원합니다. 또 다른 핫한 자격증을 만나러 이번에는 괴산으로 가봅니다. 아니 이건 드론? 그렇습니다. 요즘 드론 자격증이 뜨고 있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에서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떤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건가요? 예, 잘 알고 오셨는데요. 예. 이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이고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라는 국가 기술 자격증입니다. 쉽게 말해 드론 자격증을 이곳에서 딸 수 있다고 하네요. 12kg 이하 드론은 레저용으로 자격증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12kg의 중량을 초과하는 드론은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최근 불법 건축물 관리라든가 불법 소각 감시 등 환경관리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방제용 드론은 경제성과 편리성에 힘입어 점점 찾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0시간의 법정 준수 교육을 실기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또한 필기시험도 동일하게 취득해야지만이 볼 수 있는 국가시험입니다. 이곳 드론 교육원에서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즉 드론에 대한 기초 이론과 법규를 배울 수 있고요. 드론의 기체 구조와 항공기상에 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선 드론 안전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한 드론 비행에 대한 교육이 끝난 후 비로소 드론 비행 조종술에 대한 실기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배워야 할 게 참 많죠. 이 드론 교육을 어떤 목표로 이렇게 받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농작물에 주는 영양제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홍보를 하려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수준인가요? 자격증 따르기 위한 그 어려운 점 정도가? 뭐 10을 만점으로 잡는다면은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드론 자격증. 얼마나 어려운지 살펴봅니다. 잠깐의 강습을 통해 저도 드론 조종에 도전해봤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더라고요. 일단 전진비행과 후진비행은 간단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실기 테스트가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이처럼 삼각형을 그리며 비행하는 삼각비행은 기본! 이 코스를 통과하면 가장 어렵다는 원주비행도 통과해야 합니다. 원주비행은 드론이 정면을 바라본 채 동그란 원을 그리며 비행하는 조종술인데요. 고난이도의 조종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사히 착륙을 시키면 실기 테스트 끝! 국가 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 비용은 물론 굉장히 높은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금액들이 200만 원 정도 이상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요. 올해 충청북도에서 이 지역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국가자격증명을 취득을 하시면은 교육비의 50%를 리턴해주는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선착순이다 보니 빨리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아이템으로 꼽히는 이유는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드론은 농약 방지와 시설 점검, 재난관리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 꼽히고 있는데요. 내일을 위해 오늘 드론 국가 자격증에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하니까 쉬운데요. 여러분들도 금방 자격증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죠. 주 52시간 근무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대형 버스 운전면허와 드론 자격증으로 내일을 준비하세요. 준비된 자에게 인생 2막은 봄처럼 따뜻한 날들이 될 거예요. 네, 대형 버스 운전면허 그리고 드론 자격증 살펴봤습니다. 먼저 버스 운전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주 52시간 근무가 좀 이제 일상화되면서 버스 기사님들 많이 부족해진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면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충청북도와 고용노동부에서 노선 버스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경쟁률이 5대 1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죠. 네, 근데 대형 면허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버스가 일단 길고요. 네, 길죠. 네. 그 바퀴도 운전자 뒤에 있기 때문에 그쵸. 좀 이렇게 적응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잠깐 이제 앉아봤는데 승용차는 바퀴가 앞에 있잖아요. 네. 이 버스는 운전석보다 조금 뒤에 있으니까 그 감 찾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그래도 면허를 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버스도 몰아보고 싶긴 한데 사실 드론을 예전부터 날려봐야지 생각은 하는데 아직 한 번도 못했어요. 드론 자격증 꼭 따고 싶은데 사실. 뭐 자격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드론을 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다녀온 드론 교육원에서는요. 자격증만 외에도 이렇게 일반인들처럼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대부분의 드론 교육원에서는요. 이 드론 조종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다음에는 찬웅 씨가 여기 스튜디오에서 한번 날려주세요. 한번 이렇게 제가 날려볼까요? 네. 스튜디오 전경을. 전경을 한번 좀 찍어주시기를. 자,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잠시 함께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을 위한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행정상의 허가나 그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아래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1번 면허, 2번 면박, 3번 면장, 4번 면접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정답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어요.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 문자는요. 여러분들 가지고 싶거나 갖고 있는 자격증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구마구 자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갖고 싶은 자격증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드론 자격증 꼭 하나 갖고 싶은데 이런 것도 여러분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생의 플러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어린이날 있잖아요. 예, 아주 뭐 기분 좋고 뭐 즐거운 날이긴 합니다만 오늘 그 어린이와 관련돼서 조금은 무거운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야기 생생의 플러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한 해에 2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동에게 행하는 물리적, 정신적 폭력이 곧 아동학대라는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무엇보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받으며 자라야 할 이 땅의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생생의 플러스 시간에는 아동학대와 아동권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최은희 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충북 아동보호전문기관 최은희 관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충북 아동보호전문기관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충북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의 설립 근거로 국내의 버스에서 위탁받아 아동학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동학대 신고 전화를 받아 경찰과 함께 현장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 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경중에 따라 복지적 개입의 서비스와 사법 처리로 나누어져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네. 아동학대 사법 처리는 법률 위반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처분을 통한 강제적인 상담 교육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북 지역은 청주에 위치한 충북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제천에 위치한 충북 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옥천에 위치한 충북 남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총 세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날을 앞두고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마음이 무거운데요.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가 어떤 행위들을 의미하는지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동학대는 우선 법률적 정의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현장 조사 시 부모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아이가 잘못을 하면 때릴 수도 있지. 이게 무슨 아동학대냐라는 질문을 남의 가정이래. 네, 예.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근데 아동학대는 부모의 훈육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체벌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횟수가 반복되다가 학대로 이어지고 어느덧 습관이 됩니다. 또한 부모의 약물, 음주,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동학대 행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동학대는 훈육으로 당연시하던 사회적 인식이 이제는 해서는 안 될 행위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양육하고 훈육하는 거랑 학대랑은 정말 다른 것인데. 그러니까요. 예. 네. 일단 우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아동학대가 현재 상황이 좀 줄고 있는 추세인지, 그나마 혹은 증가하는 추세인지 좀 상황이 좀 궁금한데요. 네.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 아동학대 신고 전화가 112번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네. 그 이후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약 한 5배 정도 증가하였고요. 그래요. 2017년 전국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3만 923건 중 그중 아동학대 판단 사례는 2만 2,367건으로 약 72%를 차지하였습니다. 충북 지역은 2018년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1,139건 중 아동학대 판단 사례는 840건, 약 74%의 비율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학대받는 아이들 사례를 많이 보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네, 아동학대 유형에는 신체, 정서, 성 그리고 방임이 있습니다. 사례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네네. 아동은 저학년이고 자폐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이가 우리 아이는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학습을 강요하고 일을 하지 못하면 때리고 욕설, 소리 지르고 감금하는 행동을 한 신체 정서학대가 있고요. 예. 그리고 아동이 18세임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아동, 그래서 검사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했던 방임 사례, 모의 우울 증상으로 집안을 치우지 않아 쓰레기쟁 같은 집, 네네. 학교를 보내지 않는 등 적절한 관리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방임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 아픈 거는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빠가 그 엄마가 가출을 했는데 예. 엄마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강화했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아빠가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수차례 성관계를 했던 성학대 사례. 위에 네 가지 유형의 학대는 2016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평택 원영이 사건과 같이 그 심각성과 지속성에 따라 아동학대는 중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학대로 의심되는 행동이 보이는 아동이 없는지 항상 주의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무엇보다 신고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동학대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네. 아동학대는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겨드랑이, 팔뚝과 허벅지 안쪽 이런 곳을 꼬집거나 때리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위에 상처나 멍이 있다면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높고요. 예. 원래 멍이 잘 되지 않는 손바닥, 발바닥, 엉덩이에 멍이 있어도 의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정서학대는 평소와 달리 어른들과 접촉을 피하거나 다른 아이가 울 때 공포감이나 초조함을 드러낸다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화장실이나 병 모서리와 같은 특정 장소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감금 등의 학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국번 없이 112번으로 신고해 주시고 경찰과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신속하게 현장에 나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신고자는 법적으로 비밀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가끔 저희 그 신고자들이 나에게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혹시 나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을까 많은 부분들을 걱정하고 염려해서 신고를 안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신고자는 법적으로 비밀보장과 아동학대처벌법, 공익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경찰 뭐 112 했는데 112 하면 이제 아동학대도 거기서 신고를 다 받는 거다. 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통계 잠깐 봤습니다만 워낙 계속 그 신고 건수 증가하고 있어서 뭐 아동학대가 증가를 했다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예전에 인식과 달리 이제 신고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이 법적으로 혹시 신고 의무가 우리가 정해져 있는 건지 아동학대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아동학대 처벌법에는 아동과 가까이 있는 24개 직군, 교사, 의료인, 구급대원, 사회복지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및 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벌칙 사례를 보면 장애아동을 담당하던 특수교사와 담임교사가 침후에 의한 학대 의심 사항을 신고하려 하자 지속적으로 신고를 못하게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과태료 150만 원의 처분을 부과받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약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런 거 보면 진짜. 예. 점점 이렇게 심각해지는 아동학대에 따라서 국가에서도 또 많은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네. 아동학대 처벌법이 이제 시행됐었는데 그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아동학대 처벌법은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신고 접수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높게 증가함을 좀 볼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 처벌법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절차,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특례법 시행 이후 경찰과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법률 조력인, 진술 조력인, 보호 제도가 마련됐고 그중 판사 직권으로 피해 아동 보호 명령으로 부모 동의 없이도 격리 보호도 가능합니다.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됐고 강제적인 상담 교육 등이 마련됐고 신고 의무자 24개 직군이 역할이 강화됐습니다. 특례법의 목적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우선으로 해서 부모가 강제적인 상담 교육을 받아서 부모의 양육 태도가 바뀌어서 아동이 가정 내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충북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동학대 예방사업들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대상자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아, 초등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부모 교육, 일반인 교육, 그리고 신고 의무자 교육,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홍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홍보 사업 중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부터 일주일을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이때는 캠페인과 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말씀드리면서 참 이게 부모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해요. 사실 우리가 부모들이 뭐 부모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낳아서 키운다는 것으로 너무 강압적으로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막 덧씌우기 시작하면은 이게 자칫하면 학대인 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그게 좀 선을 넘어가는 경우들도 꽤 있을 것 같아서요. 일반 가정에서 이렇게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좀 알아야 될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과거 유교적인 사상으로 아동 훈육 문제는 가정사, 사랑의 매로 포장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인터넷으로 사랑의 매를 검색하면 아직도 대나무 회초리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설마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려고, 학대하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까? 사랑의 매가 존재한다는 생각. 한두 번 맞고 클 수 있지. 아이가 맞을 만한 행동을 했어. 있을 수도 있는 일이야. 이 정도가 아동학대라는 생각을 이제 이런 편견을 버리시고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면 꼭 112번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반대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도록 명문한 그 아동 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아동 권리는 아동의 권리의 주체인 인간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했고요. 아동 스스로 생존하고 보호할 수 없으므로 보호와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네.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해 세계 여러 나라 대표들은 UN 아동 권리 협약을 만들었고
이에 비준한 나라들은 아동의 미래를 보호하고 지킬 것을 엄숙히 약속한 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에 가입하였고요. 아동은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생존권,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발달권,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보호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참여권,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한 권리. 이 네 가지 아동 권리가 있습니다. 그중 최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어린이들에게 발달권을 침해받았다라고 하며 권고하고 있는데요. 지나친 학업 스트레스와 경쟁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놀이터보다는 학원으로 내몰리는 한국의 무한 경제 사회인 단면을 들킨 것만 같아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네. 최은희 과장님, 뭐 오랫동안 이제 아동 그런 보호라든지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서 애써 오셨을 텐데 현재 제도 또 현재 시스템 안에서 이런 것들은 좀 더 개선되고 좋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오래 생각해 오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있으세요? 아동 학대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정말 예방이 가장 중요한 예방. 것 같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는 먼저 우리 어른들의 인식 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제도적으로 부모 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동학대 현장에서 보면 내가 왜 부모 교육을 받아야 해?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단계별 예비 부모 교육부터 의무 부모 교육이 의무화가 시행이 된다면 네. 아동학대는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끝으로 이 땅의 아이들 혹은 부모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우리 아이의 친구도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내 아이라는 생각, 그래서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을 하면서 정말 느낀 거는 신고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신고 전화 한 통이 그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고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신고 전화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은 우리의 관심부터 시작됩니다. 아동학대 의심이 되면 꼭 112번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립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여러 가지 잘 들었습니다. 충북 아동보호 전문기관 최은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몸의 라인과 옆구리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몸의 균형과 조화를 맞추어 체형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동작 서서 좌우 기울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트에 바르게 선 자세에서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 두 발을 모아서 가운데 서주시고요. 우리 양손 가슴 앞에 깍지를 껴주실 거예요. 권총 모양을 만들어주실게요. 손은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천천히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려 천장 위로 올려주실 건데 팔은 귀 옆에 위치할 수 있도록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몸을 한쪽으로 기울여 옆구리를 늘려주실 거예요. 다시 마시면서 제자리로 돌아와주고 내쉬는 호흡에 옆으로 반대로 늘려주실게요. 다시 마시면서 제자리 동작을 하는 동안 골반이 옆으로 밀리지 않게 혹은 뒤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목 어깨는 조금 더 긴장감을 풀러서 동작 반복해 주실게요. 두 발 모으고 바르게 선 자세에서 양손 가슴 앞에서 깍지를 껴서 권총 모양 만들어 주실게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두 팔을 천장 위로 올려 양 팔이 귀 옆에 위치할 수 있도록 어깨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 주실 거예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몸통을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왼쪽 옆구리 스트레치.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정면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스트레치. 다시 정면 오른쪽 위로 왼쪽 이때 골반이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게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손 풀러서 내려놓으시고요. 서서 좌우 기울기 동작 좌우 10번씩 3세트 반복해 주실게요.
네, 표선 선생님과 함께한 1분 홈트 네. 함께 반갑게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예, 저희는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행정상의 허가나 그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네. 문제고요.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1번 면허, 2번 면박, 네. 3번 면장. 4번 면접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이고요. 저희가 또 주제 문자 항상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여러분이 갖고 있거나 갖고 싶은 자격증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인증샷 네네. 보내주셔서 좋을 것 같아요. 태준 씨는 자격증 뭐 있으세요? 저는 자격증 좀 많아요. 그래요? 네. 몇 가지? 저는 대표적인 한식, 거. 중식, 양식, 조리사 자격증 있고요. 요리할 수 있는 독서 자격증도 있고요. 야,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네. 운전면허 자격증. 운전면허 수도 있죠. 가장 먼저 땄죠. 네, 뭐 이런 분 저런 분 다 좋습니다. 여러분만의 네. 자격증, 또 갖고 싶은 면허 예,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말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이 충주에서 나흘 동안 열전을 펼치면서 막을 내렸는데요. 저희가 네. 앞서 아침에서도 한번 그 일정을 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무려 18,000명의 선수들이 이거 정말 열기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생활체육 중에서도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죠. 바로 탁구입니다. 탁구 좋죠. 사실 그 저희 아침엔 박찬영 리포터하고도 네. 작년에 여기 한때 아침엔 끝나고 항상 탁구 치고 이래. 그 정도로 남녀노소 누구나 정말 쉽게 칼로리도 이렇게 좀 소모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 바로 탁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얼마 전 울산에서도 2019 전국 오픈 탁구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열전의 현장 속을 함께 빠져보시죠. 사람들은 말한다. 지치지 않냐고. 사람들은 말한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사람들은 말한다. 웃기려고 탁구하는 거냐고. 그때 나는 그들에게 말한다. 나는 그저 순수한 열정이 깃든 마음으로 탁구를 친다고. 그런 내가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경기를 치른다. 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순간 도전 탁신 탁왕을 향해 탁구의 신 탁구의 왕 탁신 탁왕이 될 수 있는 오늘 바로 울산 전국 오픈 탁구 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1부에서부터 7부로 구성된 탁구 경기 오늘은 탁구계의 첫 입문한 아마추어 7부 개인 단식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지금 53조의 윤일돈 와 방송 자막 외에 윤일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이 책자에 제가 나오는 거. 이거 뿌듯하네요. 3인 1조로 진행되는 예선 경기. 만약 예선조에서 1, 2위가 된다면 본선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오늘 저의 목표는 7부에서 6부로 승급하는 겁니다. 신납니다. 아이고 드라이브. 야 드라이브. 잠시만요. 야 드라이브 들어가시죠. 몇 부세요? 7부입니다. 7부인데 드라이브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소화하세요? 예. 몇 개월 정도 그럼 되신 거예요? 친지는 좀 오래 했는데 대회를 이렇게 첫 출전하다 보니까 이제 7부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력도 좀 있겠다. 저한테 한번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이제 뭐 제대로 친 지도 몇 개월 안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겁니다. 저만 안 만나시면 됩니다. 뭐가 이렇게 교만해 사람이. 자 같이 한번. 자 시작. 호! 화이트야! 전국 대회인만큼 어마어마한 규모로 진행되는데요. 특히 제가 참가할 예정인 7부 경기에는 처음으로 경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 다른 경기보다 참가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네. 이기고 나오시는 겁니까? 지고 나오시는 겁니까? 방금 졌습니다. 그러세요? 예, 예. 그러면 성적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 본선 3회전에서 탈락했습니다. 본선 3회전까지? 예, 예. 그러시구나. 예. 나올 때마다 대회가 있을 때마다 출전하시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이 탁구의 축제이기 때문에 뭐 성적을 떠나서 축제에 뭐 참여하는 기분으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탁구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탁구의 매력은 뭐 건강에도 물론 좋지만 뭐 남녀노소 직업에 상관없이 그냥 계급장 떼고 편안하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이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만능 스포츠인 탁구. 저도 그 매력에 끌려 작년부터 탁구의 세계에 푹 빠지게 됐는데요.
드디어 그렇게 갈고 닦은 실력들을 선보일 때가 왔습니다. 생방송 때도 떨지 않는 저 윤일돈. 하지만 오늘은 긴장감이 100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만을 위해 정말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이지요. 새벽 3시 반에 깼어요. 새벽 3시 반에. 제가 학력고사 때도 제가 4시간은 잤거든요. 아, 그런데 3시간을 못 잤어요. 3시간을. 긴장이 돼가지고 잠도 늦게 잤는데 또 일찍 일어났어. 와, 진짜 잠. 근데 지금 완전 각성이야, 각성. 또렷해, 또렷해. 잠이 안 와. 근데 가족들은 와. 안 왔어요? 가족들 교회 갔습니다. 자자,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시작. 상대는 저보다 약 10cm 정도 키가 큰 롱다리 선수. 신체적으로 굉장히 딸리는 조건이지만 과연 저는 이길 수 있을까요? 아, 너무 좋아, 키가. 아, 진짜. 학력고사 때보다 더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온몸의 기운을 끌어모아 불꽃 스매싱! 그리고 계속되는 저의 득점! 보아라, 이것이 바로 탁구다! 경기장을 확 흔들어 놓았다는 윤일돈의 슈퍼파워! 이 세상에 두려운 것 없다! 탁신토가 도니도니 윤일돈이! 이야! 그리고 달콤한 첫 승리. 첫 번째 1승. 첫 출연의 첫 1승입니다. 저에게 승리를 남겨주신 분 손주익 씨. 아, 우리 평생 이 초 오래 갑시다. 저한테 진 분으로. 알겠습니다. 당당하게 1위로 가뿐히 예선 통과. 제 실력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겼어. 아, 진짜 잘하시네요. 아, 어땠어요, 선생님? 봤어요? 야, 진짜 첫 경기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아, 그랬어요. 정도면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1%도 안 못하고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역시 꾸준하게 회비를 낸 결과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군요. 예, 회비를 잘 완납하셔야 됩니다. 다시 본선까지 진출하셨는데. 예? 울트라에서 선물을. 아, 그래? 야, 이 본선 가니까 이런 선물이 있네요. 아, 근데 나 이거 안 하고 이겼는데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지면 어떡해? 이거 때문에 재수 없는 거 아니야? 아니요, 이길 수 있습니다. 아, 왠지 이거 좀 불길한데 이 느낌에. 우승 기운이 깃든 필승띠를 메고 본선 경기에 참가하는 저. 마찬가지로 상대 선수는 저보다 키가 약 10cm 정도 큰 롱다리 선수. 예선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기에 이번에도 저는 자신감이 넘쳤었는데요. 경기 초반 저는 상대방을 압도적으로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승 기운이 깃든 필승띠에 갑자기 저주라도 든 걸까요? 계속되는 실점 그리고 역전패. 이거 때문에 재수 없는 거 아니야? 아니요, 이길 수 있습니다. 아, 왠지 이거 좀 불길한데 이 느낌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여기서 쓰는 표현일까요? 안 들어간다, 밖으로 나간다, 실패다.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는데 이상하게 풀리지 않는 경기. 아하, 경기 결과 대패. 이게 다 머리띠 때문이야. 이 머리띠만 아니었으면 내가 당신 토왕이 됐을 텐데 이게 뭐야. 아니, 내가 진짜 큰 소리 많이 쳤거든요. 나 우리 탁구장에서 다 다음 주부터는 내가 6부다. 다들 내가 접어주겠다.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아니, 내년도 6부가 힘들겠는데, 이거 지금. 난리 났다. 이변이 일어났다고. 어떻게 말처럼 둘이 안 됐어. 그니까, 아, 부끄럽네. 순식간에 사라진 6급 승급의 꿈. 애꿎은 머리띠를 탓하며 내년을 기약해봅니다. 점점 더 경기가 무르익어갈수록 승자가 좁혀지기 시작하는데 힘찬 응원에 힘입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남자 7부 선수들 그리고 대망의 결승전. 200여 명을 제치고 최후 1위는 바로 이분입니다. 드디어 오늘의 탁구의 신, 탁구의 왕, 탁신토왕을 만납니다. 야, 저의 멘토 7부의 꽃, 7부의 왕 중의 왕입니다. 어떠세요? 이기셨는데. 아, 무척 기쁩니다. 제일 하위 부스지만 예. 뭐 여기서 우승하니까 예. 뭐 인원도 제일 많았거든요. 예. 200명 중에서 1등 했다는. 그러니까요. 거. 누구에게 제일?
아, 이 기쁨을. 같이 운동했던 네. 그 동료분들. 저 7부지만 이렇게 네. 7부인데도 잡아주고 잡아준 분들. 아, 그분들. 많은 상위 부스의 예, 예, 많은 부 선배들. 쭉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시간 관계상.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제가 7부에 나오면서 이분이 대신하셨습니다. 자, 화이팅 한번 외치시고 또 네. 탁구 인생 이어가시기 네.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취미로 시작한 탁구. 그리고 당당히 첫 도전장을 낸 오늘의 선수들. 승패를 떠나 끊임없는 도전과 용기로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울트라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네, 네. 남녀노소 직업 불문 계급장 떼고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생활체육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탁구 보니까 재밌네요. 또 치고 네. 싶은데요. 요즘 직장에서도 뭐 탁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스포츠 즐기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스포츠 7330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네, 예. 국민생활체육공단이 펼치고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 슬로건인데요. 네네. 일주일에 3일 하루 30분 이렇게 여러분도 좋아하는 운동에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제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행정상의 허가나 그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번 면허였습니다. 네, 저희가 세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번호 5572님 그리고 4541님 네. 5578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5572님 면허 맞춰주시면서 보육교사 2급 국가 자격증을 갖고 계시대요. 와, 보육교사 2급. 아, 취득하고 싶은 것은 방금 본 드론 자격증을 따고 싶다고 체험이 있다고 하니까 이용해 볼 생각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꼭 가셔서 한번 이용해 보시고 드론 자격증까지 따시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4541님 플로리스트 관련 자격증을 따고 싶습니다. 문자 주셨어요. 꽃향기를 너무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선물해서 예. 미소 짓는 모습 보고 싶네요. 문자 주셨습니다. 아, 이런 것도 또 자격증이 있군요. 그것도 예. 네. 자, 마지막으로 0978님 저는 한복 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싶어요. 요즘 들어 명절에도 보기 힘든 우리 한복 직접 만들고 널리 알리고 싶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한복 자격증도 있군요. 그러니까요. 아, 참 다양한 자격증도 많고 이렇게 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구나 새삼 느끼게 됩니다. 네. 예, 세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내일 충주시 화엄체 체육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숭덕원과 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후원자 그리고 네. 자원봉사자가 어우러지는 나눔 대축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이런 어울림 행사를 통해서 장애인들에게는 또 즐거움을 그리고 비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어떤 배려 또 인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요. 네. 많은 분들 관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요. 아침엔 스페셜이 방송이 되고요. 저희는 월요일 오전 8시 30분에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까지 찾아뵙다가 이제 내일은 네. 이제 스페셜로 여러분과 스페셜한 시간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또 반갑게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